자, 이렇게 9단 뜨셨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아홉. 9단 떴으면 또 잘라주세요. 이번엔 10cm 이상 잘라주셔야 돼요. 빼뜨기 한거 빼주시고. 여기다 솜을, 이 상태에서 솜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. 자, 솜을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, 이제 여기 마무리 해야 되겠죠? 돗바늘로. 끼시고, 빼뜨기 한 자리, 이렇게 되겠네요. 코마다 이렇게 넣 빠진 실 빠진 방향으로 찔러 넣어 주시고. 그런 다음에 넣기 전에 쪼여지기 전에 한번더 솜을 체크를 해보세요. 좀 부족한 것 같다, 끝부분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더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쪼여주면 되겠죠? 또 지그재그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, 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, 튀어나 실 이런 매듭 부분이 좀 튀어나 있으면 넣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. 튀어나오면 이쁘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둘러주시고. 여기저기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넣었잖아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당겨서 잘라주실 때 이거 잘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냥 막 자르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세심하게 열심히 떴는데 망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다리 하나는 완성이 됐어요. 여기가 앞부분이 되겠네요. 빼뜨기. 아,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이네요. 이렇게 쭉 되시면 여기도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
여기 잡고, 여기는 뭐 상관없어요. 어디 어느 방향으로 하든. 근데 빼뜨기 항상 뒷부분부터 시작하니까 뒤를 잡고 할게요. 여기가 첫 코는 확실해요. 그쵸? 근데 어디 여기가 첫 코일 거예요. 세보면 되죠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첫코 맞죠? 그러면 바늘을 넣고 이렇게 감아서 빼주시는 거예요. 빼뜨기 했죠? 기둥 코 세우고. 기둥 코를 세우셨으니까 또 처음 첫코 넣은 자리에 또 코를 넣을 거예요. 첫 코에 첫 번째 이렇게 넣었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첫 번째 넣었던 코가 이쪽에 있어요. 열 번째 다 떴네요. 그러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이게 첫 번째 코네요. 첫 번째 코에다 넣고 빼뜨기하고 기둥코. 그리고 또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첫 코. 1, 8이 맞나요? 1, 2, 3, 4, 5, 6, 7, 8, 9. 한번더 떠야 되네요. 이쪽에다 넣어야 돼요. 참 힘들게 넣죠. 기둥코 이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여기가 첫 번째 코네. 빼뜨기하고 기둥코 잡았어요.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. 얘는 이따가 또 돗바늘로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똑같이 다리는 떠주시면 됩니다.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돗바늘로 당겨주세요. 당겨주시고 옆에 빼주시고 그냥 꼬매듯이 이렇게 서로 좀 그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어차피 가랑이 사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벌어지지 않게만 해주세요. 이렇게 됐죠? 원래 처음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뜨개질은 명확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없어서 그냥 요령껏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방법으로 할게요.